그러면 중개업 할 때 위치 선정의 어떤 원칙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불황일 때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상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상가? 네. 그리고 아파트가 불황일 때 주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불황일 때 오피스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네. 아주 정말 최고죠. 그런 입지. 거기서 이제 내가 최소화해서 쳐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입지가 다 충족이 되는 곳은 당연히 권리금이 비싸지. 비싸고 비싸. 기본적인 월세도 비쌀 거예요. 비싸.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쳐내면서 최소화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상권을 수용하는 게 제일 실패의 비율이 잘 그럼 낮죠. 최대한 다양한 업종의 매물이 있을 기회가 있는 곳. 그렇죠. 그게 규모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단순 위치. 그렇죠. 한 가지 덧붙이자고 하면 사무실 앞에 잠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주차 공간.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 이 월세 부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경비지 않습니까? 월세. 거기서 그냥 단순 수치로 뭐 월세 120만 원 이하. 금액이 낮은데 아까 얘기한 이런 데 찾기 불가능해. 요즘에는 꽤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 방향이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 뭐 베이가 좋아야 되고 아유.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데는 부산에는 해운대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쳐낼 수 있는 것들. 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은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애들은 다 컸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포괄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맞는 최적화된 물건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저희 중개업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겠지만 1순위 이건 가급적 포기 안 하는 게 좋다. 이게 다양한 업종? 네네네.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매물의 다양성이 가장 돈 버는데 최고의 컨디션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그 우리 왜 대출 규제 있었을 때 9억 이하, 12억 이상, 9억 이하는 대출이 40%, 9억 이상에서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됐었고, 거기는 20% 구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동주택 중에서도 언니 아파트에만 적용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연봉이 좋아. 대출을 내가 감당할 LTV, DTI가 다 돼.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 DSR. DSR.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데도 대출이 안 돼. 그렇다면 그걸 타운하우스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안 받습니다. 타운하우스는. 100억이어도 9억 이상 구간은 20% 나왔어요. 거기 파크 부동산 주변에 다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규제들을 다양하게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종류들이 많은 곳이 가장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러니까 권리금이 비싸겠지만 이제 시기 적절하게 아파트 규제가 심할 땐 연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단독주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다양성을 갖는 게 물건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제가 뭐 보증금 천만 원, 이천만 원에 월세 뭐 80, 70짜리 상가 조그만 같은 거 쓰면 주변에서 그것도 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그만 상가도 중개를 하느냐? 그럼요. 당연히 하죠. 그런 것들이 제 사무실 경비를 벌어줍니다. 월세 내주고 식비 내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중개보수를 얼마짜리를 높은 걸 할 수도 있지만 중개보수 100만 원짜리를 할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도 할 수 있고 5천만 원짜리도 네네, 할 수 늘 하시고. 근데 사실은 하다 보면 막 이러거나 막 안 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잖아. 난 막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장마철에 어느 청년이 제 가게 문을 목만 딱 넣고 1억짜리 원룸 전세 없지요? 제가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비 오는 제가 날? 얻어드렸어요. 비 오는 날? 네네네. 청년이 가게 문 열고? 네네. 연쇄살인만? 저는 다 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고 하면 이제 날고 기는 우리 중개사님들 좀 많이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땅 상가를 위해서 뭐 외곽으로도 가시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상가에 주출입구 인근에 좀 사무실을 꾸고 오더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상가의 주출입구 입구. 주출입구 인근.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단속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코너 건물에 신호가 생기면서 조금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차를 잠깐이라도 세워서 내 사무실을 워킹으로 그렇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제가 듣기에는 간판을 좀 독특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독특하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들인 거죠. 뭐가 달랐어요? 이게 보통 보면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 천으로 해서 저는 이제 채널이라고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 간판 이제 LED 한 3배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색깔 부분도 저희 라인 보면 제일 많은 게 분홍색에 노란 글씨
아, 알록달록한 이런 건데 원색 위주인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상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색깔을 이제 주황색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그냥 뭐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오픈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저 또 친해진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황색 간판이 오를 때 자기는 긴장했었다고. 예. 다른 데는 다 비슷한데 좀 눈에 띄는 간판이 오길래 도라이가 하나 왔구나. 어. 우리 동네 어. 간판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좀 그런 부분 많습니다. 다 상담하고 나갈 때 아, 간판이 좀 제 눈에 띄어서 들어왔어요 하는 부분이 가끔.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뭐 저희 사무실 앞에 이 손님은 아닌데 뭐 누구 기다리는 것 같고 그냥 자세히 보면 거기서 중고거래 거래하는구나. 네. 아 당아 업소가 당근이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렇겠죠. 어디서 만날까요? 어 당근 무림 앞에서 만나.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 사무실 앞에 버스 정류장이 또 신설이 돼서 오. 어, 그게 만일에 저희 사무실 앞에 그 정류장이 생겼으면 가릴 수 있는데 건너편에 생기다 보니까 보이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희 사무실을 바로 보고 있고. 예. 자,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창업 개념이다 보니까 식당에서 잘 안 되면 많은 큰 돈을 날리기도 하고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중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거나 또는 폐업했을 때 데미지를 입거나 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폐업을 걱정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아. 네, 예. 폐업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폐업이 결정될 수 있지만 그 걱정을 미리 하면서 시작하는 건 이미 폐업이다. 아. 네네. 돈이 실제로 건재수가 있나요, 대부분? 그 요즘 시장은 조금 권리금이 좀 많이 다운된 상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중개업소를 내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나올 때는 그 권리금은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거의 권리보증금 수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크게 그거에 대한 그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그렇죠, 중개사도 아무래도. 양산이 많이 되고 권리금 정도 비용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약간 있고 네네네. 보증금이 어차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럼 월세 버틸 월세 있고 그렇죠. 집기 같은 것도 보통 다 하나요? 개인이? 보통은 시설비, 거의 인수를 집기? 하죠. 인테리어를 크게 만지지 않는 이상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보증금 낮고 권리금 좀 낮고 그런 데서 좀 1차적인 경험을 하고 원래 조금 좀 하시던 분이다 그러시면 기존에 이제 권리금이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났던 것들을 지금 한번 갈아타기에는 너무 좋은 시기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물들이 싸게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설 투자. 갈아탄다는 거는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선배 중개사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군데에서 5년만 버티면 그 중개사무소는 웬만큼 인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한번 선택할 때 5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아 근데 강 씨 그렇게 선택을 하려면 나도 하고 싶지 솔직히. 네네. 근데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는 싶은데 자금 문제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일단 뭐 카페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그마한 뭐 프랜차이저도 뭐 한 장 1억 정도는 네. 비용이 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접근하기 또 괜찮은 게 뭐 책상 하나 있으면 되고 컴퓨터 있으면 되고 예 지도. 아 그 지도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야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벽면에 거는 거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롤 스크린 눈에 딱 달라요. 아 그래서 동네마다 지도샵이 있는 이유가 중개사 사무소 때문이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설 투자가 창업 업종 치면 진짜 안 들긴 한다.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핸드폰 가게를 할 때 몇 억이 들었다 그러면 왜 진작에 중개사를 따서 중개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으니까. 아 진짜 부담이 낮긴 하네 확실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줬던 권리금을 내가 다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아 그나마. 네 그나마.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긴 네네. 하네요. 재고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집이 중개업에다 망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거 같아요. 네네네. 식당하다 망해서 힘들다. 네. 뭐 이런 빚도 많이 지고. 근데 아 그나마 여러분 요건 진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낮을 수 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또 폐업도 작기도 하겠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또 손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사라지고도 하는데 이왕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 땄는데 사무실 공간 나의 공간 하나 차려놓으면은 무대는 사실상 엄청 넓은 거잖아요. 네. 영업의 무대는. 제가 얼만큼 집중하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부를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아까 우리 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정도만 버티실 수 있다면. 아, 예. 예.
한번 보통. 진짜 승부를 걸어볼 그럼요, 만하다. 그럼요. 그리고 절대 쫄지 마시고. 근데 절대. 우리 애가 만약에 6살, 7살이면은 중교 개공하기 힘들지 않나? 가능하죠. 근데 아주 안 되지 않다고 봅니다. 상황껏 해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을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매매를 다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것만 진행을 하면 돼요. 왜냐면 중개업소가 10개면 나눠 가질 거고 나눠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이를 봐야 할 땐 쫓고 그냥 사무실에 스테이만 하고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땐 적극적으로 안내도 좀 하고. 아,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네. 당연하죠. 아, 그런 장점. 내가 개를 하면 또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같은 시간에 열고 같은 시간에 닫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문을 안 열면 어느 날 지나가시던 고객님들이 왜 어제 문 안 열었어? 이러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5천만 원짜리 쓰고 놀러 가는데 문을 열고 놀러 가. 많이 네. 털려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럼 어휴 그랬구나. 그러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뭐를 해서 놀고 있다는 느낌만 안 주고 꾸준히 내가 노력을 하는 걸 늘 보여주신다면. 이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강 씨.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진짜 오래 기간 동안 하면서 뭐 9시 출근, 5시 퇴근 막 이런 룰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9시 열고 5시 닫고 이렇게 하시나요? 진짜 회사 다닐 때보다 이제 더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예. 아 그리고 사실 내각이니까. 내각이니까. 예. 집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설거지 해야 되죠. 그렇죠. 설거지 아내한테 크게 혼나죠.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집에. 빨래기 해야 되죠. 빨래기 해야 조금 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아 오늘 힘들겠구나. 아 그래. 빨리 가서 이거 자. 괜찮은 거예요? 나가도? 말 못할 또 아픈 거 많죠. 월급이 또 따박따박 안 들어오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계속 계획적으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제 딱 계산이 산다라고 하죠. 아, 그렇지. 고정수입.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 때 나쁠 때 최초 이제 1년 차 때는 막 썼어요. 이거 뭐 회사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썼는데 9월인가부터 거의 계약이 끊겼었어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네. 프리랜서가 일 끊긴 것 같은 불안함? 그런 불안함이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처음에는 여기가 맨날 다산콜센터. 반대로 정말 좋았던 거는 돈을 조금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또 어떻게 나눠서 쓸까라고 고민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생기면 그냥 가볍게 예를 들자면 와이프가 이제 피부 미용을 좀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회사 다닐 때는 아 꼭 해야 되냐? 가 시작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 했으면 카드를 줬을 건데 지금은 오빠 나 피부 좀 하면 그냥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켜줘. 이 식으로 해라고. 오빠 나 샤넬 좀. 오빠 나 샤넬백 하나만. 오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지금하고 가장 차이점이 뭐냐. 돈 생각 않고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물론 뒤에 또 어렵겠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회사 다닐 때 받는 스트레스는 퇴근하고 동료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면 잊혀지는 스트레스인데 지금 받는 스트레스는 솔직히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입니다. 아 고독하다 고독하다. 혼자서 다 외롭다. 외로워. 예. 어쨌든 감정이입이랑 내일처럼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크게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늦어집니다. 예, 저는 제 평생 원형 탈모가 여기에 처음 생긴 게 큰 계약이 하나 했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서 2억 5천 정도를 매 수인이 해제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일주일을 잠을 못 잘 정도로 양타였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다 이제 조율을 해서 마무리는 했으나 그게 내내 이제 마음에 안 좋게 그 젊으신 분이 2억 5천을 벌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을까? 그쵸.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매도인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뭐 어떻게 이제 여러 상황들을 좀 만들어 봤지만 일단 안 돼서 해제가 됐는데 그때 생긴 원형 탈모가 아직도 머리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럴 때 또 뭔가 해냈을 때 또 그 성취감. 그리고 저는 고독한 승부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금 다행스럽게도 칭찬받으면서 일하는 스타일이고 또 칭찬을 받아야 제가 또 시너지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잘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개보수는 조금 양보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별 얘기까지 다 하게 됩니다만은 제가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깎아주세요. 그럼 당연히 그 범위 내에서 저는 중개부수 갖고 신랑이 안 합니다. 고객님들이랑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저한테 좀 이러면서 좀 깎아달라. 무리하게 대하거나 깎아달라 이러시면 저는 양보는 거의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딱 부가세 포함해서 딱 드리면 딱 주시고 그냥 현금인수증 100% 발행합니다. 저도 처음에 고민되고 했던 게 중개보수를 받을 때가 아시는 분들 소개로 진 소개로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 받기에도 애매하고 5만 원만 깎으세요. 5만 원만. 아 5만 원만. 아 5만 원만. 아 5만 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룰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다 그러면 그냥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아 전 친구는 안 받습니다. 아 진짜. 친구는 안 받습니다. 그 지금도요? 아 친구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야 이거 신박하다. 야 이거 친구들한테 안 받아야 되니까 인연을 끊는다. 친구 중개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네 안 받아도 되는데 50%만 받겠다. 근데 그 친구가 부가세까지 다 봉투에 넣어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니? 그랬더니. 네가 돈을 엄청 밝히잖아 이만아. 중개부수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중개부수를 깎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 그렇지. 친구로서. 그렇지. 제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요. 저 친구는 저런. 돈 다 내고 특강 들으세요. 그렇지. 예. 근데 저 친구는 전화 통화를 안 한다네요. 안 한다네요. 아. 가만히 계시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 두 분을 모셨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 두 분은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중개업이라는 게 되게 가치가 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자들 이러면서 비하하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격증 따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중개업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사실은 에이전트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마인드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멋있게 하는 두 분이라서 제가 이 시기에 모신 거거든요. 각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중개 철학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꼭 이런 중개사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중개사로서 일을 하면서 저의 성취감과 저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고객이랑 소통을 하면서 얻는 정보들을 내가 정확히 캐치해서 매칭해 냈을 때 그 주는 성취감이 굉장히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든 좋든 경제는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갖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즐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감사하게도 이 일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늘 최선을 다하는 중개사. 뭐 최선은 누구나 다 하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하면 상대방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제일 늘 감사하고 힘이 나죠. 네, 그런 중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끈 짧은데 건방스럽게 뭐 들렸던 이제 선배 중개사들도 계실 건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객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나가면 고객이라고 제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면 저도 그쪽에 제가 고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찾아주신 분들도 제 고객이니까 제가 나가서 고객 대접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저희 사무실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고객 이라는 그 대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는 당근부동산. 한 번 더. 힘 있게. 다시 해. 아 진짜. 쭉. 당근 하라니까. 아 그건 못하겠습니다. 진짜. 중고거래는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는 당근부동산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공부하실 때는 합격자들이 나와서 이런 합격 영상 찍었으면 나도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딱 나와서 이런 말씀 하니까 아 나도 이제 땄으니까 저렇게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얘기 듣다 보면 진짜 중개업하고 싶어져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 정말 진정성 있게 이렇게 중개하는 많은 중개사들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 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쫄지 말고 파이팅!